안녕하세요. 와우 기타입니다. 오늘은 그 주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기타에서 주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처음에 여섯 줄을 다 같이 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스트로크. 스트럼이라고도 하고, 뭐, 스트로크라고도 하고, 뭐 스트로크라고도 하고, 뭐, 다 같은 말이고요. 자, 어떤 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스트로크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라는 게 있습니다. 아르페지오라는 건 뭐냐면 엄지와 그리고 검지, 가운데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약지 손가락을 사용해서 한 줄씩 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르페지오고요. 컴핑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아르페지오랑 똑같은데 엄지 1번 밑에 3개 한꺼번에 1번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게 컴핑이에요. 그래서 스트로크, 아르페지오, 컴핑 뭐이세 가지 정도의 주법으로 이제 막 섞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주법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르페지오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4분의 4박자에서 아르페지오는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 두번 들어가요, 한마디에. 자, 1, 2, 3, 4. 1, 2, 3, 4. 전부 8번이 쳐지는 거죠. 근데, 이 아르페지오 하실 때, 그럼 손가락을 어떤 줄을 튕겨야 되느냐? 자, 엄지는 6번과 5번과 4번을 튕길 수 있고요. 나머지 이세 손가락은요, 무조건 자기가 맡은 줄밖에 못 튕겨요. 자,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검지 손가락은 3번 줄, 가운데 손가락은 2번 줄, 그리고 약지 손가락은 1번 줄. 새끼손가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엄지가 어느 때 6번이고 어느 때 5번이고 어느 때 4번을 치느냐? G나 E가 나오면 6번 줄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세요. G 코드가 나오면 6번 줄. 뭐 E 코드가 나왔다. 6번 줄. 만약에 E마이너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E마이너도 E 들어가니까 6번 줄. E7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자, G나 E가 나오면 6번 줄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A나 C가 나오면 5번 줄을 쳐주십니다. 자, C 코드. 5번 쳤죠? A 코드. 5번입니다. 만약에 A7이면 어딜 쳐야 될까요? 네, A 들어가니까 5번이죠. 네, 무조건 들어가면 이렇게 해주세요. A마이너도 5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4번을 칩니다. 나머지는. 물론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대략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제가 기준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G나 E, A나 C,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준비 제가 이렇게 쳤는데요. 자, 처음에 E마이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자, E니까 6번 쳤죠? 엄지가. 8번 다 쳤어요. 이게 한마디예요. 그 다음에 날 계속 E마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C 코드가 나와요. 그야말로 한마디 다친 거죠? 그 다음에 D 코드가 나옵니다. 다방에. 자, D 코드는 엄지가 G도 아니고 AC도 아니니까 나머지네요. 다방에 여기는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나오기 때문에 1, 2, 3, 4. 코드 하나당
1, 2, 3, 4초 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G 코드로 또 1, 2, 3, 4초 주면 돼요. 네 번, 네 번씩 나눠주시면 돼요.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코드는 공평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옛날식 C 코드 치고요. 그 다음에 D 코드로 한번 다방에 안, 그 다음에 G 자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코드가 두 개 있을 때는. 그 다음에 A 마이너 코드가 또 한 마디에 나오네요. 도라지 위스키 한 마디 또 끝났죠. 그 다음에 또 E 마이너가 나옵니다. 한 잔에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르페지오는 기본적으로 8번을 치게 되는데 8번이 1, 2, 3, 4, 1, 2, 3, 4 같은 패턴으로 두 번을 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패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8번만 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요게 지금 8개가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코드가 한마디에 두 개가 나왔을 때 조금 치기가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처음 단계에서는요. 초보이실 때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코드가 한마디에 두 개가 나오더라도 딱딱 이제 나누기 편하게 1, 2, 3, 4, 1, 2, 3, 4 같은 패턴 두 번 쳐주시는 게 처음에는 좀 쉬우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집에서 한마디에 8번 들어가게 아르페지오를 연습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엄지가 6번을 칠 거냐, 5번 칠 거냐, 4번 칠 거냐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밑에 세 개는 뭐 똑같이 그냥 치는 거니까 단순하게 치는 거지만 엄지는 계속 바뀌니까요. 요거 주의하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구슬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 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